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65세 이상 9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치매는 치료도 어렵지만 치매 환자뿐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요즘은 젊은 치매 인구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치매도 예방이 가능할지, 치매를 잘 관리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국내 치매연구 선구자인 건국대병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님께 치매 관리와 예방법 알아봅니다. 네, 우리나라 치매 연구의 선구자시죠. 한설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예, 명절 때 부모님 뵙더니 참 예전 같지 않으시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혹시 치매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치매 의심 증상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매일 보는 자식들보다 이제 가끔 서울에 있다가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명절 때. 네. 근데 작년과는 다르게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네.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작년과 뭔가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네. 그때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여쭤봐야 되는데요. 이제 특히 네. 우리가 치매에 그러면 기억력을 맨 먼저 예.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억력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 기억과 그다음에 옛날 기억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노인들이 제일 많이 우려하는 건망증이 사실은 이제 최근 기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 기억은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잘 기억을 하시는데 최근 기억이라 하면은 어제 저녁에 뭘 했고 오늘 아침에 식사를 뭘 했으며 이제 혹시 오늘 아침에 드신 반찬이 뭐였는지 이런 걸 여쭤보면은 네.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저도 기억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예.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이제 부호화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코딩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 부호화를 하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구조물이 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마라고 하는 네. 기억 중추가 있어요. 그것이 네. 하는 일이 이제 정보를 부호화하는 일이고 그것을 이제 이것이 부화해가지고 야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기 저장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네. 우리 기억해내는 것은 이제 저장된 그 정보를 끄집어내는 걸 인출 과정.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네. 치매 초기에는 이런 그 저장이나 인출보다는 부화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은 이미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잘 기억을 하시지만 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질문을 되풀이 하시거든요. 한 얘기 또 하고 네.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네. 본인으로서는 처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한 얘기를 돌아서서 있고 또 너 언제 왔지? 조금 네. 전에 보셨던 또 너 언제 왔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한번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어긋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셔야 되는데 양치를 네. 먼저 하셔야 되는데 치약을 짜지 않고 자꾸 뚜껑을 열지 않고 치약을 짜는 신호를 계속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또는 이제 용변을 보시고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을 내리지 않는 물 내리는 걸 깜빡하는 걸 깜빡하신다든지 또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화장실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나온다든지 물론 이제 우리가 바쁠 때는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네. 그것이 반복되는 경우 그런 때는 한 번쯤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약속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보통 가벼운 약속은 누구든지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약속. 예를 들자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어떤 중요한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깜빡 잊으면 이것은 정말로 한 번만 잊더라도 사실은 자기 일생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소한 기억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억마저 잊는 경우 이것은 한 번쯤 치매를 의심하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길눈이 어두워진다고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복잡한 길에서는 누구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아주 익숙한 장소 매일 다니는 네네. 그런 데에서도 길을 잃고 헤맨다든지 혹은 예전 같으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뭐 20분이면 오시던 분이 1시간이 됐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이제 여쭤보면은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길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귀도 어두워져요. 예. 말귀가 어두워진다는 뜻은 청력이 나빠서 난청이 생긴 것이 아니고 청력은 멀쩡한데 상대방과 대화를 할 적에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의 뜻을 정확히 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우물쭈물하면서 정확한 대답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예. 우리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성격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격 변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성격 변화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아주 불같은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갔더니 너무 친절하게 예. 온화하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실은 속으로는 좋긴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바뀌시면 좋긴 하겠는데 이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왜 성격이 바뀌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대개의 경우는 병존 성격이 악화되기 때문에 강화되기 때문에 좀 평온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러던 분이 쉽게 화를 내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고집이 네. 세지는 네.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되게 우리가 치매의 초기 증상이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우리나라는 치매 극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라는 것이 예전에는 연세가 들면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병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치매 환자가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제 치매 환자가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이후에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 수명이 길어진 덕분입니다. 그렇죠. 장수를 하니까. 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빨라지면서 거의 한 3년 내지 4년에 1년씩 수명이 연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간에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어 이런 소리도 하거든요. 요즘은 100살은 기본이고 120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전에도 이제 치매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치매가 발견될수록 치매 증상이 나타날 정도까지 사실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치매가 늘어나는 것. 이거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 이제 노인성 치매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젊은 치매를 우리가 이제 초록이 치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학자에 따라서 60세 미만 혹은 65세 미만 치매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왜 보면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좀 생명이 단축되죠. 이제 네. 그 암세포가 아주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치매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록이 치매는 또 빨리 진행이 되나요? 초록이 치매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은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것이 이제 60대 초반에 네. 또 심지어는 50대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 크게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변형, 우리가 보통 그런 어떤 그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뭐 거의 틀림없이 그 유전자 때문에 이제 그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전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한 1 내지 2%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한 1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원인은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치매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마도 바쁜 현대 생활 때문에 네.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IT가 발달하기 이전에 생활이 네. 훨씬 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더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현 생활을 쫓아가기에도 상당히 바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랑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이전에 비해서 공해 발생이 상당히 네, 많았잖아요. 네. 그 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가을만 되면 뭐 맑은 하늘 그다음에 무슨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하늘을 가진 나라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산업화가 우리나라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뭐 더 이상 그런 맑은 예.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공해 뭐 이런 것도 되겠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에 보면은 빛공해도 거기에 속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8월 초에 그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빛이 굉장히 많은 이 대도시와 도시는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렇죠. 24시간 거기에 사는 네. 대도시 주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연령대에 빛이 없는 소도시에 있는 그 농촌에 사는 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치매 발생이 두세 배 높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그 빛공해도 상당히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런 멜라토닌이라는 나중에 혹시 말씀드릴게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면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것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멜라토닌은 치매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돼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면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치매 그만큼 걸리기 쉬운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인 인구 한 천만 명이 지금 이제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치매 환자가 정확히 한 105만 3천 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벌써 한 10.5% 정도 노인 인구에 네. 거의 노인 인구 10명 중 한 명은 치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우리 교수님은 지금 1세대 치매 연구자로 알려져 계십니다. 사실 국내에서 치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높지 않았을 때 치매 연구를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1996년에는 이제 국내에 대한치매연구회를 설립하셨는데 지금 이게 대한치매학회가 됐죠. 네. 치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인데요. 네. 우리나라보다 약 한 20, 30년쯤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이제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다케시 다비로라는 당시에 이제 네. 그 노인병학회 회장이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예, 오셔가지고 저희 대학병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네. 너희 나라도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은 네. 치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학생 때 치매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알츠하이머병을 진단을 하려면은 환자가 치매를 앓다가 사후에 부검을 통해 가지고 뇌에서 이상 단백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타워 단백질의 엉킴을 봐야 되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망 후에 부검하는 예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치매가 병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도 왜 동네에서 극노인들이 노망 났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노망이라는 것이 치매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그 나타난 증상으로 우리가 노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제 벌써 그런 얘기를 할 나이가 됐으면 부모님들이 이제 치매가 걱정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는 치매 걸리기 전에 정말 죽고 싶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람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매라 그러면 사실 온 가족이 되게 절망하게 되거든요. 정말 이 치매는 좀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병인가요?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치매는 감추고 싶고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이제 치매에 대해서는 불치병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할머니가 치매다. 그러면 사실은
손주 혼사길에 막힐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최근 20년, 특히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아주 괄목하는 발전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이제 진단 과정이 굉장히 섬세해졌고 예전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돌아가셔서 부검을 통해야만 확진할 수 있었던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이제는 특수한 물질을 주입을 하고 우리가 PET라는 기계로 촬영을 하면 살아생전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어요. 특히 알츠하이머 병의 정도, 예,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난 10년간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치매 치료제,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임상 연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어떤 그 미국 FDA에서 새로운 신약 치료제를 허가를 하려면 그 인종 간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인종을 테스트를 해서 그 인종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아시아계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인원도 많아지고 힘을 쓰게 되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그 특히 신약 임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가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10여 년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약 개발에 거의 선두주자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이제 작년에 7월에 미국에서는 이제 실제로 환자한테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금년 7월 초에 또 하나가 지금 치료제가 실제로는 이제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가 세 가지가 개발이 됐고 FDA에서 공인을 받았는데 네. 그중 맨 초창기에 개발된 아두헬림이라는 약은 이제 부작용이 많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한테 이제 밀렸죠. 그래서 이제 네. 후발주자들이 값도 비교적 저렴해지고 부작용도 적어졌기 때문에 그 초창기 개발된 약은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고요. 두 개의 약은 미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중 하나는 우리나라도 지난 5월 24일 날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냈고요. 이제 사용 허가를 냈고 아마도 늦어도 금년 12월 초에는 네.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들한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어떤 치매 속도를 늦추는 효과만 있다라고 알았는데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말 획기적인 것이죠. 예. 와, 그건 어떻습니까? 초기 치매 환자들한테만 효과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초기째 알츠하이머병의 아주 초기이거나 그다음에 네. 알츠하이머병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라고 했는데 네. 경도 인지 장애나 초기 알츠하이머병에만 허가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뇌에 축적되는 그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을 이제 그 항체를 이용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약인데요. 네. 이제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많이 쌓이면 이미 활동이 가능한 신경세포들은 이미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는 독성 물질을 없애더라도 신경세포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네. 아직 이제 그나마 신경세포가 활동을 하는 신경세포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초기나 경도인지장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주면은 네.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빨리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좀 알아볼 수는 없나요? 내가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단은 어느 수준까지 됐냐면은 네. 치매가 발생하기 최소 10년 네. 전에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방법은 제일 지금 앞선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PET라는 검사인데요. 네. 뇌에 축적되어 있는 아밀로이드 단백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뇌에 쌓이는 그 독성 단백질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사를 하면 이제 그 독성 단백질 있는 데 가서 이제 이것이 항체에 가서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체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뇌에 것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이제 혈중으로
그 극히 일부가 녹아서 나와요. 그래서 네. 이제 아주 예민한 방법을 써가지고 혈중에 있는 그 아밀로이드의 농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미리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치료 습관은 어떤 편인지요? 지금 그것이 이제 사실은 문제. 아직은 굉장히 예. 고가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가격이 1년에 치료제만 네. 연간 $26,500 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로 아. 따지면 약가만 한 3,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것은 네. 이제 약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아시다시피 진단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하는데 이제 지금 비보험으로 해도 100만 원 내외인데 네. 미국에서는 제일 저렴한 데가 한 1,300만 원? 아, 오늘 좀 새로운 정보들을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치매를 이렇게 진단 미리 하지 않더라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가 있어요. 임상 잡지가. 네. 이제 거기에서 2017년부터 매 3년 혹은 4년 주기로 치매 위험 인자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2017년도에는 약 35% 정도는 이런 인자를 막으면 치매가 예방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네. 3년 뒤에 2020년에는 이제 그것이 12개로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40%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그런데 네. 불과 며칠 전이죠. 이제 8월 초에 네. 2024년도 판이 나왔는데 네. 거기 이제 2개가 더 늘어가지고 14개의 그 위험인자를 막아내면 45%까지 치매를 막을 수가 있고 이미 치매에 걸렸더라도 그 치매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맨 중요한 것이 청소년기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8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그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보면은 치매 발생률이 약 2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적게 공부를 할수록 이제 신경세포가 발달하는 속도가 늦고 네. 연결망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가 교육.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다치는 두부 외상, 그다음에 이제 비만, 그다음에 과도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이제 난청, 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질 못하는 혼자만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경우에 네. 따라서는 나는 그 친구들이랑 하면 매일 술이나 먹고 뭐 담배 피고 수준이 낮아서 내가 그 친구들 못 어울리겠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연세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시력 저하는 안경으로서도 이제 시력이 교정이 안 될 정도로 시력 저하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해 특히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안 되는데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45%의 그 엄청나게 유의미한 예방 효과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치매에 이제 집안 어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핵가족화가 된 게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제 집안 내 맏며느리 혹은 큰아들이 이제 당연히 모셨는데 요새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치매를 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뭐 건망증 기억력이 없다 그래서 치매가 아니에요. 그런 기억력을 포함하는 인지장애 예를 들자면 계산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말하기 쓰기 읽기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이런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지 더 이상 못할 때 네. 그 경우 우리가 치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치매에 걸리면 스스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약을 시간에 맞춰서 적정 용량을 챙겨 드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네요.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국가 치매 책임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각 지자체별로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조기 진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노인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서 이제 나라에서부터 어떤 돌보미를 일주일에 5일 정도 이렇게 네. 파견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불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네. 그래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최종 전문 요양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치매를 다 배관시하고 숨기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치매 환자라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을 수만 없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나갔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널리 알려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치매다라는 걸 알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치매 환자는 인근 파출소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문하고 얼굴을 등록을 하면 혹시라도 배회하다가 잊으신 경우에 쉽게 우리가 그러니까요. 찾을 수가 있기 요새도 있다. 얼마나 네. 많은 문자들이 오는지 모르겠어 어르신을 찾는 그렇죠. 문자들 네네.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재난 문자로 오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하고 오늘 말씀 나누면서 치매를 너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알리고 그리고 이제 치매가 더 이상 절망적이기만은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치매에도 빛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희망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네. 그 메시지도 지금 강력하게 네. 과학적 근거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지만 네. 치매의 초기에 발견을 하면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진행을 억제할 네. 수 있는 그런 약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한 가지밖에 지금은 아밀로이드를 대상으로 한 약밖에 없는데 이제 타우단백을 대상으로 하는 약이 지금 임상 시험 중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3개, 4개 정도의 약이 이제 더 이상 더 개발이 되면 네. 우리가 칵테일 테라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료를 칵테일 해 먹듯이 약도 그런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이제 복용하게 되면 네. 치매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제 개인적인 예. 바람이고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네. 네,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치매연구 선구자 건국대병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였습니다.